뭐라고? 복수를 많이 못했다고? 네. 왜? 목이 피었어요. 그래? 그럼 집에서는 안 해? 뭐라고? 집에서는 안 한다고? 오늘 소회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구만. 그래. 나경아. 나이 둘. 우리 이걸로 시작할까? 안녕. 뭐드냐? 긴장돼서 모르는 거. 긴장돼서? 나경아, 복수했어 안 했어? 하고 있었어요. 하고 복수 왜 다 안 됐어? 빨갛다. 복수 왜 안 됐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할 게 너무 많아. 왜? 뭐 하는데? 구몬. 7시 반 되면 운동 가야 돼요. 태권도? 아니요. 그러면? 그냥 운동 가야 돼요. 구몬과 다이어트. 운동? 그래서 얼마나 하는데 운동? 1시간 9시? 9시? 네. 왜요? 1시간 반을 한다고? 네. 저녁에? 네.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그냥 자죠. 구몬하고 운동하고 잔다고? 그럼 영어 숙제 언제? 야! 내가 지금 얘랑 뭐 가니까냐? 그래서 너가 운동을 해서 9시 정도 해가지고 와서 잔다고? 그런데 운동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아는데 근데 영어 숙제할 시간까지 없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네가 시간 조절을 해야 돼. 이제 또 5학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네 스케줄은 시간을 너가 이제 가서 하는 거잖아. 운동하는 시간을 좀 조절을 하든 해서. 그럼 너 잠은 몇 시에 자는 거야? 대략? 한 10시나 9시 반. 9시 반에서 10시에 자는 거야? 네. 그럼 운동 시간을 좀 조절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거 영어 이거 안 되면 너 구몬 왜 해? 구몬을 해야 네 실력이 되는 거 알잖아.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응. 알았어. 겁나 시끄럽네. 아, 알겠어? 네. 그래서 영어 이게 복습이 안 되면 그 실력을 안 가. 안 가면은 학원 다니는 의미가 없어. 맞잖아. 네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결과를 안 나오면 왜 해? 네가 운동을 한 이유가 뭐야? 건강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 결과가 있지. 그만 왜 해? 그런 결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왜 해? 결과 있기 위해, 그래도 결과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 알겠어?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야? 복습 테스트.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절대 안 나와. 절대. 근데 그 시간을 네가 확보를 해야 돼. 알았어? 그건 네가 생각하고, 뭐, 누구 공업부? 랑 뭐 얘기하든 해서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오케이. 오늘이 12월 13일 그죠? 화요일 이거
하율. 네? 하율이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요? 오늘 뭐 맞진 않았어? 맞진 않은 거. 맞지 않았냐고요? 순간 다안 맞았어? 네. 뭐 무슨 일 없었어? 왜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 Anything special today? 아니, 뭐, 특별한 뭐게 특별한 일 없어요. 없었어? 네, 없었어요. 없었어? 윤서는? 조현이는? 없으세요. 쏘라고? 아니요. 자, 그래. 오늘 여기 크리스 애프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래. 자, 오케이. 그러면 크리스 이거 누가 하냐? 누가 하냐면 그래 은별이 해봐. 토크라고? 다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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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토크는 얘 과거고. 토크와 앞에 뭐였어? 여기서, 여기 E로 끝나면은, 그러니까 에이 소리 하는 거야. 에이. 그런 거야. T니까 에이 하는 거야. 그래, 테이크. 해봐, take. Kore, what? 엄마의 필요가 없다. 근데 this class. This class가 뭐야? This가 뭐야? 그래. 그러면은 this class는 뭐야? 그렇지.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그래. 뭐야. 하율이, 여기 왜 doesn't 썼죠? 주어가 3일째인 주어가 3단, 그렇지. 3일 단수 현재니까, 건데 S. 네. 그렇지. 아주 좋아. 그게 가장 기본이면서, 뭐다?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어? 이걸 누구도 틀린다? 고등학생도 틀려. 알겠어? 고등학생이 틀려. 허다하게. 오케이. 다음 거. 다음 거를, 그래, 나경이 해봐. Who said it? 뭐야? 여기서 그는 여기 있어. 여기서 후가 뭐야? 그래, 나경이는 너 끝나고 또 가나? 태권도? 아니요, 갔다 왔어요. 그럼 오늘 뒤에 뭐 없어? 아니요, 있어요. 뭐 근데 있냐? 살짝 늦어도 돼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복습하고 영상 찍고 가도 돼? 그럼 그렇게 해. 자, 누구냐? 그래, 윤서 해봐. 누가 말했니? 들려줘요. 누가 그것을 말했니? 그래, 옆에 거 에리카 해봐. 말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거 영작하는 거. 피터는 자신의 친구들 두고 떠나야 했다. 이거를 누가 하냐면 그래 주원이 해봐. Peter had to leave his friend. His friends? Friend. 그다음에 Peter had to
너 인생이 끝나고 싶구나. 좋아. 왜 꼼꼼하게 안 했어? 좋아라. 왜 꼼꼼하게 안 했어? 좋아라. 왜 꼼꼼하게 안 했어? 네가 잘못 본것 같다고? 좋아라, 나 봐봐. 네가 잘 나가다가 가끔씩 이러잖아.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고쳐져야 된다. 뭔말 알겠어? 그래, 다소리 해봐. Behind. 그렇죠? Behind 의미가 있는 behind인데. Behind 뜻이 뭐였죠? 뜻이 뭐야? 그건 leave고. Behind가 뭐랬어? 해요. Behind가 뭐죠? 그렇지, 뒤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전체도 알네. 방금 혜연이처럼 하나하나 각각의 뜻도 알아야 돼.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야. 그래, 좋아. 그 다음에 2번, 이거 쉽죠? 자, 2번은 그래, 효주 해봐. 여자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 여자야, 맞다고 생각해? 다시 해봐. You don't have to. Worry. 그다음 뭐라고? Problem. 여자야, 여자 나 봐봐. 너 조금만 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 나 봐. 그래, 안 그래? 맞지? 나 봐봐. 내 사람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 눈을 보라고. 너 조금만 하면 할수 있는 거 맞지? 네, 안한 거잖아, 맞지? 네가 얼마나 지금 네 머릿속에 그런 게다 드러나는 거 맞지? 맞아, 안 맞아? 대답해봐. 그래, 안 그래? 혜주야. 알았어? 조금만 하면 할수 있는 건데. 너무 귀찮아하는 거 아니야? 효주, 그리고 너 어제 뭐 해가지고 뭐 해야 되지 않았어? 쓰는가 뭔가? 아닌가? 오늘이었나? 좀 이따가 해서 하고. 이거를 누가 할까? 그래, 하율이 해봐.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problems. 그 문제. 아, 더. The problem. 더 맞아? 네. 잘했어. 하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여기 개선되면 됩니다. 아주 좋아. 자, 3번. 네 연습 내가 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한다. Stop. 아니야, 기다려. 이 연습 할수 있습니까? 100%? 네. 그래, 그러면, 그래, 알았어. 사랑해 해봐. 왜? 사랑해, 다시 크게 안 들려. harder 그렇지. 그 문법 설명해 봐. harder이 비교급. 그렇지. 비교급이어서 되는 그렇지. 그리고 거기 2는 뭔데? 아, 주어가 3인칭. 오케이. 3이 단수여서 뭐? 대동, 아, 주어가 갑자기 주어로 가. 여기 2는 왜쓴 거야? 거기 2는 뭐야? 대동사예요. 대동사. 그럼 뭐를 대신하고 있어? works. works. 네, 그렇지. 그래. 은별아, 그 work 뒤에 s를 썼어. works. s 왜 썼다고? 너 통사 뒤에 s 언제 쓴다고?
주어가 뭐일 때? 그래. NBR이 그 부분 체크해서 그 영상 찍고 그거 해. 그래. 그러니까 NBR이가 지금 뭐 잘하고 뭐 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조금 이제 걸렸던 부분은 메꿔야 이제 성장하는 거다. 맞지? NBR 알겠지? 그래. 그래서 주어가 뭐일 때? 그렇지. 3인칭 단수. 그거야. 알았어? 저거, 그래서 마이 시스터가 몇 인칭? 3인칭 단수 복수 단수. 그리고 현재야 어째야? 현재야 과거야? 현재. 알았어? 너 3단현일 때 S 쓰는 거야. 알았어? 너 책표 거기다 써놔. 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 걸렸던 학생들은. 그래서 화유라, 네. 잘했어.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유리가 그래서 조금씩 해서 그 예전보다 달라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핵심이야. 알았지? 자, 사랑이 원, 뭐 아니야? 효주가 어렵고. 효주야, 엄마 나 알겠어? 나 봐봐. 너 지금 계속 걸리고 뭐 이래 하잖아, 맞지? 그러자, 나 봐봐. 근데 하율이 형 봐봐. 어때? 선생님한테 욕 뒤지게 먹고, 지금도 뒤지게 먹고 있고, 맞지?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래도 오늘 잘했잖아. 그러자, 알겠어? 너 나한테 욕 뒤지게 먹어야 돼. 그래서 효주 어떻게 한다고? 하율이 형처럼 그래도 네가 개선하려고 해야 한다고. 효주 알겠니? 너 개선할 때까지 내가 욕 뒤지갈 거니까. 여기 다른 사람 마찬가지야, 전부 다. 지금 잘못된 것은 완전 그거 해서 계속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은별이도 지금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소희 13, 숙진이 19, 혜연이 13. 그래, 오늘 안간히 다른 사람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솔이 15. 야, 하율이 내맘 같아서 두개 주고 싶다.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다른 애들한테 공평하지 않으니까. 자, 하율이 10. 윤서 통과했네? 그래, 좋아. 윤서 24. 주원이 걸렸구만. 그래, 주원이도 잘해. 잘하는데 이제 가끔씩 하니까. 은별이고, 그래. 숙제나 뭐라고? 그러니까 용과 남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잘하죠. 아, 예언? 문어야, 문어? 문어? 그 예언하는 문어야? 문어는 안 되죠. 왜그 예언하는 문어 있잖아. 낙타도 있는데. 아, 낙타도 있어? 네, 낙타도 있고. 낙타가 있어요? 몰라? 낙타 있어? 예언 낙타 있어? 낙타를 그 이번에 문어는 뭐? 아, 뭐, 문어. 문어가 뭐 골라와서 뭐 어쩌네, 어쩌네, 뭐 했다. 그래요. 야, 지금, 뭐야, 아르헨티나랑, 모로코랑, 그 다음에 어디야, 그 프랑스랑,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야? 네. 이렇게 네개 올라간 거야? 아르헨티나 야, 지금 크로아티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랑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크로아티아랑 모로코가 올라간 거야? 크로아티아랑 모로코가 4강 올라갔냐고. 야, 이 두, 뭐? 뭐? 아, 떨어졌어. 크로아티아는 졌잖아. 동문차기로 해서. 야, 그 크로아티아랑 모로코가 대박이구만. 얘네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요? 지금 처음이야, 처음. 모로코는 완전 아니, 이렇게 하는 듣보잡이잖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도 약간 좀 그거 한데, 그 지금 뭐야, 어디 아르헨티나랑 프랑스는 어때? 원래 잘하잖아. 원래 잘하니까 이제 아뭐 그럴싸한데 이두팀 아예 그랬잖아.
진짜 우리나라가 사랑 약간 그런 느낌이고. 아, 그것도 사랑 뒤질래? 아니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그 나라 입장에서는 야 브라질이 떨어지고 포르투갈이 떨어지고 와 브라질이 떨어졌지? 브라질 진짜 그 뭐야 크로아티아랑 해서 그랬나? 네. 아 진짜 그래 이번에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 우승했으면 좋겠어. 왜요? 메시가 그래도 우승 한번 해야 좀. 아, 그래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뭐 몰라 다음에 또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마지막. 메시 아주 잘 뭐 아직 이거 마지막이라고? 잘 몰라.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메시 지금 서른 살밖에 안 됐잖아. 아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네. 아무튼 그래요. 언제 축구하냐 근데? 지명이라고 한 거. 세 명? 그래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봅시다. 자, 그런 셔츠가 그 이제 이제 그 오늘 행을 갖다 이제 그랬죠. 자, 다음 거 해봅시다. 자, 해봐. When she wears it, her 그렇지 wish에다가 es 한 거야. 그래서 wishes, wishes, her wishes come 추추추추추추추추 해야 돼. 추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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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주셨지. 자, 그래. 해봐. 해석해봐. 자. 그렇지. 여기 웬이 뭔가 할 때죠. 그녀가 그것을 입을 때. 자, 그런 약간 어글리하지만 매직한 그걸 입을 때 뭐다? 자, 근데 her wishes가 여기서 주어예요. her wishes. 그 다음에 come이 동사예요. 그러면 her wishes가 뭐야? 여기서 her는 그녀의 해야지. 그녀의 소원. 그렇지. 그녀의 소원이, 소원들이 come true 한다. 이루어진다. 여기 true가 이거잖아. 뭐 사실 이런 거잖아. 그녀의 소원이 사실이 된다. 그러니까는 그 옷만 입으면 워낙 자기가 바라던 게 다 되더라. 학교 안 가게 됐다. 학원 안 가게 됐다. 알겠어요. 뭐라고? 아니. 학원? 아니, 아니. 학원 안 가게 된다고? 아니, 학교. 웃기게 좀 해달라. 아니에요. 힘들 때 있어요, 한 번씩. 힘들 때 있어? 네. 뭐가? 그 입안 안 들어. 몸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애기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반 애들이? 공빵? 공빵에서 두 시간 동안 생각하면 진짜 머리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너 공빵에 두 시간 동안 하는 거야? 네. 그럼 한 시간 줄여. 두 시간이요, 어머니. 네 마음에 나 한 시간 할 거야, 씨. 못해요 그렇게. 왜? 쌤이 무서워서. 쌤이 무서우면 그 할 말도 못하는구나. 그랬구나 숙진이는. 아이고 보니까 숙진이 완전 이렇게 뭔가 말도 잘하고 자기 할 말 잘하고 완전 똑부러진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선생님 무서우니까 눈치 보고. 아니에요. 할 말은 해요. 할 말 하라고. 한 시간 하겠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한 시간 너무 빨리 가요. 그럼 한 시간 반 해라. 그래. 자, 그래. 내가 이거 wish 먼저 알아볼라. 씻다? 그건 wash고, wash. 소원. 야, 내가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있잖아. Wish you a merry Christmas. 나 뭐 갑자기 50대 아저씨가 막 그러네. 얼싸얼싸 하잖아.
야, 너는 그 메리 아니 크리스마스 그 이제 있잖아 그 뭐냐 그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 wish you a Merry 그게 그거였어? 네. 연주하네. 완전 다른 거였잖아. 장난해. 아니야. 너 뭐 비비 막 이랬잖아. 와, 60, 70대 할아버지처럼 맞거든. 알았어. 그래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알았어? 네. 그래서 wish가 뭐라고? 소원. 소원. 소원 또는 이제 바라다 이거네. 그럼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무슨 말이야? 우리는 we wish. 우리는 바래 you 너에게 뭐를 merry Christmas를. 무슨 인사 개소리래요. 나 개였어? 갑자기 나를 동물로 만들어주네. 그런 뜻 아니지?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소원이 뭐 그런 텐데요. 그래. 자. 자, 다음 거 해봐. 다음 거 읽어. She wears it when something important. Important. Is going to happen. 왜? 빨라? 빨라? 일단 아가 저기 여기 영상 있으니까 인사하면서 천천히 해, 알았지? 자, 그래 해봐. 그녀는 입는다 그것을. 자, when 또 나왔죠? 뭐뭐할 때. 자, 그녀가 그것 입을 때요? 뭐라고? 아니죠. 아니, 내가 이렇게 묶었잖아.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렇지. 자, 그녀가 그 입는데, 이게 something important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important가 어떻게 하고 있어?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뭐야? 그렇지. something이 주어고 동사는 뭐야? is가 동사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얘는 왜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그 예전에 나왔었지. 아니야, 원래 형용사는 앞에서 보인단 말이야. 얘가 원래 앞에 가야 돼. 근데 얘는 왜 뒤로 갔냐고. 그렇지! 아, 그래. 수준이 이런 데잖아고. 오! 수준이 처음 받았네? 알았는데. 오씨. 틀려도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뭐라고? 띵, 원, 바지로 끝나는 거. 거의 다 써? 앞에서 했었지. 자, 띵이나 원이나 바디로 끝나는 것들 있지. 걔네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이거 전에 나왔었지?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이거 해서 중요한 무언가. 여기 something이 무언가지? 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무언가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랜만에 이거 나왔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Be going to죠. 그렇지. be going to 뒤에 뭐가 나온 거야? 이게 happen이 지금 동사 원형이거든? 자, 거기다가 써. 뭐라 했냐면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전에 했었지? 여기서 이 be going to는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방금 윤서가 얘기한 것처럼 얘는 뭐랑 같다? 그렇지.
will이라고 했죠. will. 아, 이렇게 생각합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will 무슨 뜻이죠? 뭐뭐 할 것이다. 이거 미래죠?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be going to는 will, 미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happen 있죠? happen은 무슨 뜻?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지? 그러면 이게 일어나다. 야, 그러면 뭐랑 뭐랑 이 will하고 일어나다를 합쳐서 해석해야 돼요.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합치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근데 이거를 when으로 마무리 지어줘야 돼. 그런 거야? 그러면 정리한 거야?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돼.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일 때 뭔 말인지 알겠어? 야, 그러면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난다 무슨 말이야? 좋은 날. 그렇지! 좋은 날, 그래도 중요한 날일 때. 그래서 이 여자애는 중요한 날일 때 무조건 이 옷을 입는데. 왜? 이 옷이 자기한테 뭘 갖다 주니까? 행운을 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뭐다? 바로 미신이다. 미신. 말이 이제 안 돼. 뭐라고?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진짜예요? 증명해봐, 증명. 어떻게 증명할 거야? 잘. 잘? 잘 거. 에이씨. 증명할 수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미신이에요. 너희들도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그런 거 막 뭐지, 뭐 오늘의 운세 막 보는 애들 있지. 점 보고 이런 거. 다 미신입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행운을 가지고 오는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진짜. 인형? 미신이에요. 아니 어린애들은 그런 거 갖고 다니면 되게 좋아해요. 아, 그 어린애들은 그러지. 너 이게 어린애야? 네. 25학년이잖아. 너 나이트 산타클로즈 믿어? 4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5학년이잖아. 3학년이에요. 아, 이제 내일모레 5학년이잖아. 내일이 그래 예, 가요. 야, 예비 초5잖아. 목요일이. 아, 뒤질라고. 너도 6학년이잖아, 이제. 너 평생 무슨 뭐 피터팬 뭐 네버랜드 살래? 네, 네버랜드. 뭐예요? 몰라. 피터팬 사는데 안 읽는 데 있잖아. 피터팬 몰라? 뭐예요? 안 읽어요? 그래, 안 읽잖아 피터팬. 몰라? 애기들 동시 파괴하면 안 읽는 거. 네 애가 아니라고. 맞다고요. 알겠습니까? 다 미신이야. 아무튼 얘는 이제 미신을 믿는 거야 지금. 그래? 난 믿어야겠다. 그럼. 자, 그래. 다음 거 해봐. She wears it on days when she has a test and when she goes on dates. 그렇지, dates. 자, 일단 잠깐만. 그래, 해봐. 그녀는 그것을 입어. 자, 그런데 on days 그랬네? 이렇게. 자, 뭐예요? day가 뭐예요? 어느 날? 그렇지. 근데 날들이지. 네. 그러면 어떤 날에 입는다는 거야? 시험으로. 자, 그런데 봐봐. 야, 선생님 봐봐. 이거 중요하다. 야, 여기 봐봐. 이 days 나왔지? 네. 그 다음 뭐가 나왔어? 네. 왜 나왔지?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분명히 뭐라고 했어? 여기 when 있잖아. 이 when은 여기 위에 따랐던 when, 그 다음에 또 여기 when 나오지? 얘랑 달라. 얘는 뭔 말 때라고 해석하면 틀려. 알았어?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 요 놈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그러면 잘 봐봐.
그리고 여기 and 나오지? 네. and 나오고 여기 when이 또 나오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닫아주고 여기 when 또 열어주고 여기서도 닫아줘. 그러면 여기 when 1번 여기 when 2번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여기 when도 두 번째 when도 뭘 구해준다? days를 지금 두 번 구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days를 꾸며주는 게 이 when 두 개가 days를 꾸며주고 있다. 이해됐어? 네. 그래.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볼게. 자, 해봐. When she has a test. 그녀가 시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잖아. 근데 얘는 지금 명사거든? days가 명사야.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죠? 형용사죠. 형용사는 해석 어떻게 하랬지? 니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니은으로 해석해야 돼. 니은. 어, 얘는 형용사거든. 형용사.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얘는.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녀가 시험이 있는 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해석을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 시험 있을 때, 시험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뭐 중요하겠지, 그지? 뭐, 그 중요하니까 뭐야? 그때 이제 그걸 읽는다는 거.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자, 시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제도 입을까? 그녀가 goes on date 했잖아. go on date라고 할까? 혹시 밑에 나왔습니까? 밑에 뭐라 나왔어? 아니 근데 그냥 go on 뭐라 나왔어? 그 표현이 go on a date 혹시 그게 안 나왔어? 네 맞습니다. go on 아니 다시 go on a 안 나왔냐고. 네. 어 안 나왔어? 네 안 나왔어요. 뭐요? go on date 나왔네. 아 go on date 나왔어? 아 아니야. 네? 원래 표현은 이거야. 거기다 써놔. 원래는 이 부분부터 알아야 돼. 거기다 써. 원래는 이거야. 뭐야? Go on a date야. 원래는 이거야. 근데 얘가 지금 뭐로 바뀌었어? date로 바뀐 거지. 이거 왜 그래? 이거는 하나고 이건 여러 개니까. 그러면 데이트를 여러 개 가냐? 하나 가냐? 하나. 보통 일단 하나 게 뭐예요? 뭐 맞아? 알겠어? 그래서 원래는 이걸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go, 자 이거 해봐. Go on a date. Go on a date. Go on a date. 자, go on a date가 뭐라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야. 데이트. 어. 알겠습니까? 어. 자, 데이트하러 가는 거. 그런데 이 여자애가 뭐 데이트를 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뭐 맞죠? 그래. 하여라. 그래서 뭐라고? 그녀가 데이트하러 가는 얘도 그래서 니은으로 해석해야겠지. 연세 알겠어? 네. 그녀가 데이트하러 가는 날. 그거 어때? 그러면 데이트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중요한 날이다. 어. 근데 이 옷이 어글리야. 아씨, 좀 후줄근한데. 그 위에 또 뭐 아, 그, 아, 입고 또 위에 뭘 입는다? 오. 여름이면. 다른 거 입는데, 그래. 아무튼.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무튼 뭐 그렇대요. 뭐예요? 야, 알겠어? 어, 알겠지? 네. 오늘 한 거? 어, 그래. 됐죠? 어,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오늘 그거 했던 사람들, 그, 저렇게 다 하고, 그, 야, 하유라, 너 좀 꺼줘라. 네. 어, 어. 우와.